안녕하세요. 영화 캘리아는 초비입니다. 이렇게 첫 1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설레고 떨립니다. 일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하지만 요즘 이렇게 나의 책상에 앉아 잉크와 펜 그리고 종이를 마주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의 행복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1강 영어 캘리그라피를 잘하기 위한 기본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트런스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스 라인에서 시작하여 슬랜트 라인 쪽으로 약간 들어가면서 위로 헤어 라인을 그어줍니다. 손에 필압을 빼고 가볍게 힘을 주지 않고 위로 올립니다. 알파벳 소문자마다 엔트런스 라인이 다름으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헤드라인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과 헤드라인 사이 3분의 2 정도까지 그리고 헤드라인을 살짝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루프 스트로크인 경우에는 엔트런스 라인이 헤드라인까지 가고요. 그리고 오블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엔트런스 라인이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옵니다. 그리고 R이나 S 같은 경우에는 엔트런스 라인이 헤드라인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엔트런스 라인은 엑시트 라인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소문자를 연결할 때 중요하게 쓰이므로 9강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풀 프레셔 스트로크인데요. 처음부터 필압을 주어 첫 번째 어센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첫 번째 디센드까지 일정한 필압으로 내려주면서 손과 펜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합니다. 맨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둥근 모양이 아니라 직선으로 반듯하게 스퀘어가 되도록 해줍니다. 슬랜트 라인에 맞춰서 흔들림이 없이 내려오고 처음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선까지 같은 넓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중간에 잠시 다른 생각하면 바로 흔들리더라고요. 좀 과장해서 표현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필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는 이 스트로크 길이를 다양하게 해서 꾸준하게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타인을 고정시켜 놓고 왼쪽 타인을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벌어지게 한 다음 일정한 필압으로 굵기를 똑같이 하여 내리며 마지막에는 왼쪽 타인은 고정시켜 두고 오른쪽 타인이 왼쪽에 고정된 타인 쪽으로 와서 마무리 시켜줍니다. 그럼 쭉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버턴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 헤어라인으로 시작하여 필압을 주지 않고 업스트로크를 합니다. 헤드라인 근처에서 곡선으로 바꾼 뒤 서서히 필압을 주기 시작하여 예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고 베이스라인까지 일정한 쉐이드로 다운스트로크를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너무 일찍 쉐이드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쉐이드를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울기는 슬랜트에 잘 맞춰서 너무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놓아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럼 오버턴 쭉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언더턴입니다. 헤드라인에서 필압을 주어 스퀘어를 만들어주고요. 슬랜트를 따라 필압을 일정하게 주고 곡선을 만들어서 헤드라인까지 헤어라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55도 슬랜트 각도에 따라서 글자를 일정하게 내려주고요. 양쪽에 분할했을 때 공간이 서로 비슷하도록 맞춰줍니다. 직선에서 곡선으로 가는 부분은 필압 조절을 잘하여 예쁜 삼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곡선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고요. 필압 조절을 잘하여 서서히 곡선이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넓이는 적당하게 보기 좋은 크기로 해주고요. 갑자기 넓어지거나 갑자기 좁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쉐이드 부분도 너무 길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짧게 하는 것도 별로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워지거나 너무 누워지지 않게 55도 슬랜트 각도에 맞춰줍니다. 그럼 워크북에 맞춰서 쭉 적어볼까요? 다음은 컴파운드 커버입니다. 컴파운드 커버는 오버턴으로 시작해서 언더턴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두 번이나 필압 조절을 해야 하므로 어려운 기본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쉐이드 부분을 너무 굵거나 아니면 너무 가늘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 부분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게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부분과 헤드라인 부분에 오픈된 곳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컴파운드 커버의 양쪽의 공간 부분이 똑같은 타원 모양에 나오도록 크기를 예상하며 연습을 해봅니다. 어렵죠? 조금만 힘을 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제 그럼 워크북 연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연습해 볼게요.